자, 두 번째 이제 대형 유망주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건설주 들고 왔어요. GS, 어떤 걸까요? GS건설. 와. 네, GS건설 들고 왔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좀 매수를 하셔서 조금 수익 보시다가 네. 손절 라인 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응을 못 하신 우리 옆에 계신 네, 제 사실 계시죠? 그렇죠. 갖고 계시죠? 그래서 이게 건설주들이 조선주랑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. 같이 네.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조선주가 먼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. 실적에 대한 네. 그런 가시감들 때문에.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 유가가 너무나도 많이 빠지면 플랜트 관련된 부분이 좀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. 네. 기준점이 보통 배럴당 $60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유가가 다시 좀 회복을 해주고 있고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악재가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뭐 물론 부동산 규제나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결혼 규제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주택 부분에 이미 워낙 많은 수주 물량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좀 회피를 해줄 수 있고요.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미얀마 관련해서 교역달이 착공식 한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. 그때 이제 주가가 제가 그때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 48,000 라인 좀 고점 찍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줬었거든요. 그래서 요 라인 때 한번 미얀마 관련돼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 건설주들은 베트남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근데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시장에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선두주자로 좀 달려나가고 있고요. 거기 수요가 네.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관련돼서 좀 넓게 봤을 때는 충분히 목표가 이제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근데 이거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목표가를 좀 낮아서 낮게 좀 설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선주랑 마찬가지로 좀 올해 올 한 해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해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단에서 조금 매도를 해주시고요. 하단 부분에서 다시 물량 모아 나가시는 그런 전략들로 좀 접근 대응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52,000원 라인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2,000원 라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은 42,000원 라인 때 한번 이 부분 이탈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주시고요. 그 물량 이제 바로 다른 걸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저점을 이렇게 하루 빠질 때 좀 크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 주시면은 뭐 손실이 확정이 되기는 하지만 물량이랑 단가는 물량은 유지가 되면서 단가는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그 손실폭 충분히 많이 하면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니까 대응은 이렇게 진행을 드리겠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이탈한다고 해서 안 보는 종목이 아니라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아까 뭐 차영주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대중공업 같이 네. 좀 길게 볼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GS건설 사실 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가장 큰 거예요. 사실 고구마였는데 이 네.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한 5% 정도 손실이거든요. 네,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수급적인 측면도 외국인 수급이 진짜 되게 좋아요. 한번 요 지금 차트 보시면요. 보이시면 빨간불이 엄청나게 많은 거 보이시죠? 네. 이제 베트남에 대한 그런 시장이 굉장히 크고 요 부분 되면은 56,000원도 그냥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실 거고 제가 이 종목은 대형 유망주로 자주 좀 들고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이제 AS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